안녕하세요. 구구 PD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편집 어플로 편집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군요. 네요. 우리 저기 뭐야? 네? 핸드폰 앱 이거 말고 이건 좀 네. 다빈치 리졸브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다빈치 리졸브네. 이거 말고 저기 핸드폰 어플로 편집해 보셨어요? 핸드폰이요? 네. 네 해봤죠.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나요? 저 이거 비타랑 블로우. 아 블로우. 네. 아 제가 저기 이 프렌드에서 네. 그 어플로 편집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비타로 알려드릴까요? 비타가 제일 편하긴 한데. 그럼 비타로 하시죠, 비타. 근데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아, 이렇게 블로우 비타. 네, 비타를 네. 누르면 네. 이게 딱 뜨죠. 뭐가 떠요? 새 프로젝트 새 같은데? 프로젝트 뭐 썸네일 효과 다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누른 후 예? 예를 들어서 예. 좀 긴 거로 그러니까 새 프로젝트를 열고, 영상을 처음에 선택해야 되는군요. 네. 비디오를 하나 누르시면 1이 뜨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저는 일단은 하나만 할게요. 예? 하나만 해서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오.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아, 그럼 이렇게 얘네가 영상을 끌어오실 거예요. 그럼 가끔 딱 편집 왔죠? 툴이 오네. 네, 그러면 여기 되게 다양해서 편집, 사운드, 텍스트, 스티커, 효과, PIP 이렇게 있는데 일단 컷 편집을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쭉 스크롤을 이렇게 넘겨서 난 여기서 자르고 싶어 하면은 트랙을 탁 누르면 아래 바뀌었죠. 분할을 누르면 잘렸습니다. 네. 이렇게 잘렸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요 자른 이 앞에 트랙을 빠르게 돌리고 싶다. 그럼 여기 속도 눌러서 아 속력 조절하는 거구나. 네. 6.3배속. 엄청 빨라졌죠. 그래서 트랙이 짧아졌죠. 그러네요. 이렇게 뭐 이거를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슬로우. 그러면 늘어났죠 트랙이. 이렇게 아 빠르게 스피드 조절을 하는군요.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네, 슬로우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 있는 음향도 줄일 수 있고요. 볼륨을 눌러서 음향을 아예 끌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네, 다 가능합니다. 간단한 믹싱도 되네요. 맞아요. 간단한 믹싱도 돼요. 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실 거는 뭐 자막 넣을 수 있냐, 음악 넣을 수 있냐 이거일 텐데. 그렇죠. 사운드. 그러면 사운드를 탁 눌러서 자기가 음악을 넣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스크롤로 찾아요. 찾아서? 그러면 여기다 넣고 싶다. 네. 그러면 음악. 아 그럼 그게 기점이 되는군요. 네 맞아요. 여기 딱 기점이 돼서 여기서 음악을 탁 누르면 여기 비타에서 제공하는 그냥 무료 음악이 있긴 한데 여기 음악 추출이 있어요. 음악 추출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에서 음악 추출 이렇게. 근데 우리 일단 기본으로 가서 네. 겨울이니까 겨울 음악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 요런 거. 보일 테니. 그래서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뜨죠? 뜨네. 거기. 바로. 음악 깐 거고. 네. 야. 음악을 깐 거고. 효과음도 넣을 수 있어요. 효과음도? 여기 효과음 있네. 네. 효과음 누르면 요렇게 뭐 카메라 초점 소리, 셔터음, 환호. 환호를 넣어볼게요. 이런 거. 그러면 추가를 눌렀으니 여기 뜨겠죠? 이렇게. 굿. 이렇게 되고 네. 자막도 넣어볼까요? 네. 자막은 이 녹음 표시 잠깐만 전으로 가면 녹음 표시 있는데 이건 자기 목소리 네. 여기다 넣을 수 있다. 해볼까요? 나레이션. 제가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구피디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녕하십니까 구구피디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어때요? 우와, 타이밍 딱 맞았죠?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막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텍스트. 또 텍스트가 있네. 눌러서 되게 다양해요. 텍스트도. 여기 글꼴도 많고. 네네네. 스타일도 많아요. 스타일도 이렇게. 얘네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요. 자막도. 이렇게 다 돼. 이게 다 무료예요. 이게 다 무료고, 뭐, 시즈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네요. 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그냥 거기다 글씨만 바꿔가지고. 맞아요. 야. 이거를 탁 클릭하면은 여기 위에 생기는데 끌어서 내려오면은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이. 아까 자막 바로 할 거면 이렇게 해서 내려서 놓아 놓으면 되고 탭 두 번 클릭해서 여기다 아까 다 되네. 안녕하세요. 일단 됩니다. 이것도 이걸 잡고 자막 사이즈를 자막이나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만큼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구피. 이렇게 하고 들으면서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야 요즘에 너무 좋아졌어요. 되게 좋아졌다. 안녕하십니까 구구피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이제 화질은요? 화질은 추출할 때 여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 돼요? 1080, 1440, 215 2K, 4K까지 가능합니다. 아 진짜 4K로? 네. 그 대신 이거는 핸드폰, 아이폰이면은 4K로 촬영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아 프레임 속도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꽤나 좋습니다. 이게 무료 풀이에요? 무료. 오. 이 안에서도 유료 형태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자막 디자인이 조금 더 다양하게 있다거나 그런 거라서 충분히 무료로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플 이름이? 비타. 비타. 플로우도 블로우인가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네. 네, 얘도 비슷해요. 다 있네요. 그쵸? 되게 간단해요. 효과 같은 것도 있고 스티커도. 스티커도 볼까요? 있고. 여기 이 스티커를 탁 누르면. 저 눈사람도 있네. 귀여운 눈사람이 이렇게 네, 움직일 수 있어요. 크게 좀 해주세요. 왕크게 그치 그렇게 나오고 귀엽죠? 그러면 이렇게 얘도 길이 조정이 가능해요. 난 짧게만 나올 거 하면은 되게 짧게. 그럼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뭐 팁이 있다면? 뭐 팁? 팁이라기보다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 분들이 좀 이게 낯설고 어려워하고 좀 고민을 해봤으니까인데 그럼 많이 해봐야겠죠? 처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비디오 트랙을 누르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되거든요. 이게 딱 처음 화면인데 여기서 이거를 눌러야지만 비디오를 자를 수 있고 눌러야지만 비디오를 뭐 속도를 조절하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누르지 않고 그냥 안 나오네 이럴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를 컷 편집 같은 걸 하고 싶으면은 꼭 한번 누르고 나서 누르니까 여기 이제 딱 뜨네. 맞아요. 눌렀다고. 이 라인이 뜹니다. 이것도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좋은 거 꿀팁. 이거는 진짜 편집기처럼 되돌아가기가 있어요. 실행 취소. 자기가 이제 뭐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다시 돌아가야 될 때는 한번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간다. 몇 번까지요? 쭉 돼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리기도 있어요. 앞으로 돌리면 다시 그거까지? 그죠. 야. 이게 컴퓨터에는 앞으로 돌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핸드폰에 있어요. 요즘 이거는 그렇죠? 프로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건 없는데 이게 아주 좋아요. 요 버튼 좋아졌다. 그쵸. 핸드폰으로 다 하네.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 다 해요. 요즘 브이로그도 다 이렇게 편집하니까. 혹시 핸드폰으로 뭐 영상 편집한 건 없죠?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신답니다. 편집해가지고 아니요 큐.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고 작업 중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쭤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로 고민 해결. 네. 네. 지금까지 구구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